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엊그제가 월요일과 텔레파스로 또 불타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많은 약속들이 또 있으실 텐데요. 이윤정 아나운서는 또 뭐 먹으러 갑니까? 그렇죠. 친구들과 먹으러 가는데요. 김승재 아나운서는 또 약속이 있으신가요? 네. 저야 뭐 항상 늘 가족과 함께 좋은 아빠 코스프레를 네. 또 하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번 주로 주요 대기업들의 어떤 그 인적성 시험 결과가 발표가 다 나는데요. 불합격하신 분들은 그 속상함에 또 오늘 또 처음처럼 처음의 마음으로 또 참이슬을 들이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좀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술 마실 때가 지금 아닙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NC소프트 학예 인턴 사원 모집 중인 거 아시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아시고 계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있다고 네. 믿어야 될 것 같고요. 2018년 졸업 예정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상반기에 지금 러브콜 받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잡정보센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나 취업 컨설팅계의 최강자들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금요일 특집이죠. 어벤져스 특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강사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그리고 조민혁 강사님, 홍기창 강사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오늘 이렇게 조용하시네요. 아니, 뭐 안녕하세요. 오프닝이 많이 안 좋습니까? 오프닝이 좀 아니 인사 담당자들 같아요, 두 분 다. 아니, 뻔히 우리끼리 저녁 때 회식할 거면서 저녁 때 뭐 하세요? 솔직해야 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갈 거고요. 저도 못 가거든요. 초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안 갑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좀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하십니까? 오늘 예. 뭐, 네, 네. 또 수업해야죠. 네. 어제 사실은 CJ가 또 발표가 나서 그렇죠. 네. 네. 많은 발표가 많이 났죠. 많이 났고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CJ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아, 불만 많죠. 저도 불만도 많고 아모레, 아모레 팩트 체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네. 또 논쟁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태성쌤, 근데 예. 지난주에 유정석 대표님께서 현대백화점 면세점 40명 채용을 태성쌤께서 말씀하신 게 적중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정말인가요? 사실이에요? 뭘 알았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뭐 다 웬만하면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앞으로 예. 적중 김태성쌤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 맞추면 적중 수당 이런 거 없나요? 그래요. 그런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혁생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아, 그럼요. 적중한 거 있습니까? 그럼요. 어떤 거 있습니까? 문과생들은 안 뽑는 거. 정확하게 적중해서 더 이상 시험 보지 마 이랬던고요. 아, 진짜 네. 공대생들은 중복해서 합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지금 사연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이제 문과분들은 도대체가 이게 오늘도 이제 또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이제 기찬쌤도 한 말씀 덧붙여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부품 소재 산업 동향이 되게 좋아서 네.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뭐 질사도 많이들 붙었고요. 그다음 네. 하이닉스 채용도 좀 이번에 수시 채용이 공채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 뽑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실제로 채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의 흐름에 맞춰서 채용도 그런 부분에 쏠리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구직자들은 이제 산업 동향도 좀 같이 보면서 구직 활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도 또 기가 막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뭐 전자 실적은 뭐 역대 최고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반도체에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다음에 지금 뭐 갤럭시 8도 지금 저 초반 속도가 지금 잘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까지도 채용 계속 갈 것 같고요. 반도체 호황은 한 2년 정도는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쪽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하반기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분명 있을 거예요. 개중에는 지차 시험을 보고 근본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면접 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반기를 보는 친구들은 또 너무 기죽지 말고 하반기 때도 그쪽 분야는 채용이 있을 테니까 여름 방학 동안 또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을 좀 잘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진행 중인 공시 일정을 좀 짚어봐야겠죠? 이번 주에 또 면접 대상자들이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났는데요. 태성쌤께서 뭐 향후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수요일 날 지사 합격자 발표가 났고 CJ도 어제 발표가 났고 그래서 면접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추려진 상태예요. 그런데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서 면접은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연휴가 많이 껴서 두 번째 주에 본격적인 면접이 진행될 거고요. 아모레 정도는 아직 합격자 서류 합격자 발표 정도까지만 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반기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서부터 5월 초까지 서류 접수를 시작하는 곳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하나로 예를 들면 오늘 마감하는데도 한미약품하고 필립스코리아 그리고 5월 초에는 한동약품이라든가 대웅제약. 보통 이제 제약사들이 조금 그 큰 공채 살짝 뒤에 일정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약사들 뭐 한샘 치킨 키친 디자이너 그리고 뭐 메일유업 뭐 이런 데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다 덮지 마시고 상반기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업만 네. 바라보시는 분들 본인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또 분명히 좀 파다 보면은 내가 갈 만한 곳이 또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매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 중에는 여러 개가 좀 많이 붙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친구 진짜 있을까요? 네. 네.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어떤 있겠죠. 조언을 해주시나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잡정보센터를 이제 그만 봐라. 이제 하산할 때가 됐다. 하산해라. 그리고 너무 또 이런 취업 강의를 많이 보다 보면 획일적인 어떤 답변으로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 아까 홍기천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과라든지 이쪽 반도체 관련 수업 들었던 분들은 뭐 이미 최종 합격이 몇 군데가 되고 입사를 포기하고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과분들 중에서도 언어적인 측면에서 좀 특수 언어 전공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역시 해외 영업이라든지 특수 직무에 중복해서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항상 이제 사연을 받으면 굉장히 힘든 사연들만 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도 한 축으로 그러니까 존재한다. 말 나온 김에 민혁 쌤이 지금 상반기 공치하면서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 네. 아 이런 친구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업이 됐는데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이런 행복한 질문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홍익 때 미대 그 졸업한 친구인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까지 공개해야 되나요? TV 너무 좋죠. 뭐 S양, 경선, S양이야. S양. 경선대 뭐 예.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1기획도 어디 네, 어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1기획도 지금 그 포트폴리오 심사가 끝나서 면접을 볼 예정이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H이노베이터 전역으로 오늘 아마 지금 이노션 쪽이요? 아니요 현대 자동차 안에 H 이노베이터라고 해서 따로 이제 디자인 계열 직무 또 면접을 보고 CJ도 네, CJ 모 회사도 CJ. 지금 네 인적성 합격 어제 해서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사 외에도 한 두 가지 회사가 더 있는데 겹쳤더라고요 면접 날짜가 이제 두 군데가 겹쳐서 예 아주 수제인가 보군요. 근데 이제 홍익대 미대도 이제 서울 캠퍼스니까 그런 거고. 저쪽인데 조치원 쪽은 또 그렇지가 또 않아서 이것도 보시는 분들 하지 말고 이제 자랑이라는 뜻이 또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정말 그 일정에 겹쳐서 정말 행복한 고민인가. 아 그리고 저것도 있다. 문과 분들 중에서 네. 경영학과 전공인데 재무 쪽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은 분들. 서강대학교. 네. 이분은 역시 현대자동차. 재무팀 또 면접을 보셨고. 서강대도 공부를 엄청 시키기 때문에. 네. CJ가 또 지주사는 또 스펙을 많이 봐요. 재무 쪽이나 이런 쪽. 그래서 또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문과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뭔가 특화된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서류 통과가 잘 되시더라고요. 우리 기찬쌤 중에는 좀 현재 스코어 괜찮은 친구. 아, 이 친구 정말 잘 됐다는 뭐 자랑 좀 해봐요. 예. 그 이번에 그냥 뭐 서성한 이상의 회로라든가 재료 화공 이렇게 기계 쪽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많이 붙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민혁 쌤 얘기했지만 하이밴더들, 그러니까 뭐 주성이라든가 뭐 SFA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동차 장비 업체들, 그 다음 부품 협력사들.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사를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데 면접하고 좀 겹쳐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의사결정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주로 이공계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있고 문과들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면접장까지 많이 올라가지만 면접 합격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문과들은요. 문과는 면접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삼성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얘기는 뭐 그 면접이 그만큼 잘해 지원자들 수준 자체들이 지원자들도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비 직군 이런 데는 뭐 3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5 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융권 이런 계열사들은 합숙 면접을 봐야 되고 합숙 경쟁률이 약 한 5대 1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문과들은 경쟁자들도 언변이 좀 뛰어나고 또 면접도 이공계보다는 더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지금 또 뭐 인적성 붙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좀 뛰어봐야겠죠. 이공계 중에 그 홍기찬 선생처럼 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거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설비 직군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야, 저 친구 네. 본인이 또 자기를.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그리고 저처럼 얘기하면 설비 직군 가서 저처럼 징그럽게 얘기하면 또 떨어져요. 말 많네. 와, 말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시프트금 하겠어. 저거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좀 내구성과 좀 내가 진실함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죠. 태성 쌤도 자랑해주세요. 네, 자랑해주세요. 예, 재학생 중에 그런 질문들 해요. 저 어디 붙었는데 면접을 다 가야 되나요?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았는데도 그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왜 그럴까? 예. 근데 지금 심각하게 물어봐요. 난 가고 싶은 데가 딱 있는데 거기 마침 면접 보러 가게 됐어. 딴 데도 가야 되나요? 안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격 하는데. 합격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들이 미리 뭔가 예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다 될 거라고. 홍 쌤이 약간 옆에서 미소를 띄고 계시네요. 뭔가 얼마 전에 연락 받았는데 이번 연휴 때 이제 삼성 어제 발표가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휴 때 가족 여행을 지금 가야 되는데 선생님 뭐 이거 합격한 친구가 네, 못 들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뭐 이런 그 좀 이상한 사람 참 세상은 참 넓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다 있는 것 같은데 같아요. 뭐 중간고사 그러니까 학예 인턴 아마 면접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간고사 겹치는 분들 계실 텐데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 면접 보러 갈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일단 다 가라. 다 가는데. 그쵸. 네가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 친구도 하나는 이제 현대차를 가고 싶은데 딴 건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다른 기업도 내가 죽도록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쇠뇌를 하고 가라. 일단은. 그래. 그리고 최종 합격한 후에 판단하자. 예,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여러 군데 그 SK하고 현대차하고 그 CJ 여기를 동시에 붙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도 그런 조언을 했고 마지막 다 합격한 후에 제가 이제 너 어떻게 살고 싶으니 어떻게 일하고 싶으니라는 것을 표를 정리해 가지고 저하고 그래. 나하고 상담하자 그리고선 결정하고 이 친구는 SK 갔습니다. 우리 원년 저기 원조 그 어벤져스가 보이니까 네. 시작을 못 하네 지금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도 못 나가서 일단 시작을 좀 해봅시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어벤져스 특집에서는요 이번 주에도 역시 또 취업대학교에 저희가 댓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장황하게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연들 친절하게 이제 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예. 네. 자, 내년이면 서류를 보는 나이입니다. 네, 하반기에 직무를 바꿔서 지원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전자공학과 출신이고 4.5점 만점에 3.9점. 그다음에 토익은 795에 토스는 7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증은 한국사 1급을 갖고 있고 작년 인턴을 빼면 공채는 이번 상반기가 첫 도전이었고 자소서도 첨삭받아가면서 도전을 했는데 모두 탈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은 현대자동차인데 R&D 직군으로 지원을 했지만 인턴까지 포함해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플랜트 쪽으로 좀 지원 부문을 바꿔볼까 하는데 이 친구가 플랜트 관련 사업체 근무 경험을 살려서 취업을 했다는 이 사람의 친구가 그렇죠. 친구가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플랜트 경험을 쌓고 직무를 변경해서 지원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진단을 한번 해 보죠. 자, 일단 조쌤부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이분 아직 그 졸업 시기는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일단 졸업 시기 때문에 필터링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일단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나이를 보니까 이공계인데 서른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지금 몇 졸업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 유무를 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졸업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2016년도 2월쯤에 아마 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 전에.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술하신 어학과 자격증은 본인의 서류 통과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으십니다. 이공계인데 한국사 같은 거 잘 한국사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그 공기업에 뭐 그 입사 지원을 한다면요 가산점 몇 점 정도인데 네. 지금 뭐 지원하시는 거 보니까 플랜트 이런 표현 쓰는 거 보니까 아마 현대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돼서 현대자동차 쓰시는 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
어떤 좋은 우수한 점, 뭐 가산점이 될 수 있는 만한 게 없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지 않은 걸 보면 뭔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경력들이 없으세요. 프로젝트라든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활동적인 측면 있죠. 학교 밖에서 한 활동 예를 들면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류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지고 계신 전자 전공은 굉장히 우수한 거니까 아마 자기의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어딘지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학교가 네. 또 나오지 않아서 빠졌네요. 그 부분도 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점은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꽤 높은 편이라 학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서강대 3점 구면 거의 3 아닙니까? 너무 잘 받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기 김쌤도. 네. 예. 이게 뭐 짧은 글 가지고 이렇게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 가서 문진만으로 뭔가 이게 그쵸. 어떤 병이냐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배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전문 의사들은 정말 수많은 검사들을 하잖아요. 자세히 네. 묻고 확인하고. 근데 오히려 할머니들이 더 그 확진을 잘 내리시죠. 그거는 뭐 배탈이야. 내가 손 만져주면 다 나을 수 있어. 차가운 거 먹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이것만으로 보면 이제 추측을 네. 좀 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30살이다 내년에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현대차 R&D 같은 경우에는 오해들이 있죠. 뭐 석박사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부 연구 쪽은 맞아요. 연구 쪽에 이제 공력 개발 그러니까 바람의 저항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마국리에서 수소차라든가 재료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석박사 위주가 맞는데 개발 쪽 그 R&D에서 D 디벨롭먼트 쪽에서는 한 80% 정도가 학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명확한 건 요 두 개를 말씀드리고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플랜트 쪽으로 친구가 잘 돼서 그쪽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종종 이런 친구 있어요. 제 학생 중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공한 친구도 있는데 그게 플랜트 쪽으로 지원 방향을 바꿔서 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아까 그 조쌤 말했듯이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단 바로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뭔가 내가 차에 대한 관련된 차와 관련된 열정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혹시 자소서나 면접에서 충분히 보여줬나라는 것을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그 현대차에서 면접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리고 자소서 심사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보면 최종 합격하는 애들을 보면 미쳤대요. 차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다는 건 그만큼 디테일하게. 그렇죠. 면접에서 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김승재 아나운서가 음식 보면 미소 촥 이렇게 일어나듯이. 아 보셨어요? 그 차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 막 흥분된 모습, 너무 좋은 모습을 보는 친구들이 얘기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련된 차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고. 경험해보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소서와 면접에서 충분히 보여줬는가라는 것을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홍쌤은 뭐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좀 이제 좀 미천한 상태여갖고 뭐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 뭐 최선은 어떤 건지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 가고 싶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현대자동차는 뭐 대한민국 공대생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물론 도전 가능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부품협력사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존슨 컨트롤스 채용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차량 설계 파트하고 그다음 내연기관, 파워트레인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자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개발을 하진 않아요. 주로 이제 외주 협력사들한테 이제 주게 되죠. 그러니까 PPT 파일을 더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로 관련된 나의 이력과 인베디드 관련된 이력을 활용해가지고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직군을 뚫는 건 가능하긴 한데 석사들도 있고 요즘 전자회로였던 친구들이 삼성전자보다 현대자동차를 워낙 선호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본인 친구가 이제 플랜트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마 친구가 이제 플랜트 관련 사업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뽑는 플랜트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 플랜트 쪽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추측
쪽에는. 그러면은 그쪽 산업의 도전은 요즘 업황도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회로족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수강 이력들 중에 전기 관련된 이력이 좀 많거나 전기 기사 쪽으로 공부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플랜트 쪽 도전이 같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요. 정리하면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밑에 들어오고 있는 전장 부품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요즘 채용이 가장 많은 건 부품 소재 산업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솔라셀 이쪽으로 더 많이 써야 하고 그다음 이런 직군을 쓸 때는 학점이 높긴 높지만 석사들과의 과정이라든가 본인의 부가적인 인턴 경험이라든가 부품 소재 쪽으로 아마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학업 이력을 보면 그렇다면은 너무 R&D보다는 공정이나 설비 파트 그다음에 제조 공정 엔지니어도 같이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좀 톤을 보면 지원 횟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생각했던 회로했던 친구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반도체 설비 업체들 이런 데 안 썼을 텐데 그런 기업들은 외국계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학이 세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현차 도전할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그 외국계 기업들은 본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설비 장비 업체들은 영어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면접을 공대생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세븐이라고 하면 제법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스콥을 좀 넓히면 다음 시즌 때는 저 확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 제일 궁금한 게 삼성 어디 썼는지 궁금한데요. 어디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꼭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의견 대로 한국사 이런 거는 뭐 안 적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건 뭐 그러니까 안 한국사는 저기 뭐 공기업 뭐 도전할 때 그냥 어드밴티지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이 정도는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네. 뭐 취업하기 위해서 그랬네요.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했다. 뭐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그냥 깔끔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지원하지 마십시오. 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상식적으로 되는 경우 없죠. 굉장히 드물고요. 엔지니어 분들은 그리고 보시면 지금 올해 88년생 30이면 작년에 작년에 인턴 빼고 처음 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는. 공채를 어떻게 보면 구직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이제까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뭔가를 노력해서 다시 시작하려 그러면은 분명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밴드 업체들 그렇죠. 그렇게 게. 하셔야 저는 지금 그래요. 좀 빨리 이 공백기를 빨리 끊으시는 게 우선이에요. 가성비를 높이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년이면 서른이라고 하니까 아직 스물아홉이잖아요. 네. 아 그러네. 내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잔망스러운 취대생님의 댓글인데요. 네. 자 첫 번째 공채였기 때문에 였는데 SK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무엇에 못 미쳐서 합격하지 못했는지 감을 사람이에요? 잡지 못하겠는데요. 네. 일단 SK는 자소서의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제 스펙은 이러합니다. 지원 기업으로는 SK 바이오팜 연구개발, 그다음에 학교는 서울 중위권 화학과 출신이고요. 학점은 3.8입니다. 그다음에 토익은 780이고 또 토스는 6이고 또 자격증으로는 위험물 기능사를 갖고 있고요. 또 호주 워킹홀리데이 1년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질문이 두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SK는 자소서 비중이 높은지, 이 스펙은 SK에 들어가기엔 낮은지 해서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쌤들의 OS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는 자소서 비중이 높다, 아니다, 들어주세요. 높다, 아니다, 또 갈리네. 또 말빨 좀 또 우리 홍찬 쌤이 아니라고 기찬이, 했어요. 기찬 쌤이 S. 기찬이라고 하지 말고요. 반말이니까. 친구돼서 편하게 하시죠 방송. 너무 편해져가지고. 기찬아 왜 엑스러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윤정. 그러니까 자소서를 많이 안 보고 스펙을 봐요 SK는요. 네. 스펙을 보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말씀들은 그렇지만. 학교로 자르는 책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그냥 알집으로 할당받아가지고 그냥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석사들 채용이 많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관련돼서 요즘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 SK 바이오 쪽으로는 뭐 아주 명문대, 뭐 해외 뭐 화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데 학부동생들도 많이 떨어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소서는 뭐 대충 쓰라 그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건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지금 화학을 전공했는데 얼마나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화학이니까 일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들었을 거예요. 학부 때는. 그런데 순수하게 바이오
바이오 쪽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랩에 가보면 실제로 랩에 그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다음에 석사들을 또 취업이 힘드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전공을 했던 석사들과 내가 순수 바이오도 아니고 그냥 화학인데 바이오팜에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 본인이 화학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당연히 하이닉스를 써야겠죠. 네. 그러니까 계열사 선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지금 위험물 산업기사 뭐 이런 뭐 기능사 이런 것들도 오히려 그러니까 공정단에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 관리적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공정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공정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또 반도체가 많이 뽑기도 뽑고 또 화학도 많이 뽑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열사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품질 관리 쪽으로 해야 되나 이거는? 아니죠.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이닉스 무조건 공정으로 쓰는 거예요. 공정으로? 네. 보통 한 200명 정도 뽑으면 공정이 한 150명 정도 뽑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놓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 남아있지 않으면 별도 경험이 있으면 모를 아닐 바에는 당연히 공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조쌤 한 말씀 해주시죠.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석사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서 홍쌤 말씀대로 사실 자소서의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재학생들도 보면 석사 스펙을 갈리는 거죠. 그렇죠.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공한 석사분들도 지금 서류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도 지금 지원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아까 이제 오를 든 이유는 SK 바이오팜을 제외한 다른 이제 SK 그룹 자체가 지금 30배수 이상을 인적성으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류 통과율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그만큼 자소서에 대한 비중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좀 전략을 좀 바꾸시고 자소서에 조금 더 저는 주의를 해주신다면 또 좋은 그러니까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팜을 좀 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그리고 부분이네요. 지금 자소서 비중이 높냐 안 높냐 자체를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뭐 딱히 뭐 어떤 그룹 활동하는데 노력을 별로 안 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기타 경력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쓰는 걸 그렇죠. 보면은 뭔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노력을 좀 하시면 분명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약회사들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네. 지금. 네. 혜성 쌤. 저도 전체적으로 보면 두 분 쌤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해요. 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5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이공계 쪽은 기본적으로 그 자소서의 그 중요성보다는 이 전공 그리고 전공과 이 지원 분야가 얼만큼 잘 매치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긴 하거든요. 근데 오를 들은 이유는 그래도 다른 그룹, 다른 기업들보다는 SK는 자소서를 좀 더 꼼꼼히 본다라고 해서 오를 들었던 거고요. 이 자소서 질문을 보면 알아요. 자소서 질문을 굉장히 성의 있게 꼼꼼하게 물어보는 데들은 그런 그룹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자소서를 더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아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석사 석박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학사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말을 하셨는데. 학사 중에서도 레벨이 좀 높은 뭐 서성한 이상의 어떤 뭐 서포카 같은 그런 정도의 학사는 어떤 석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뭐 그게 되나 그런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학부가 좋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번에 지금 반연 그러니까 삼성에서 제일 스펙이 높은 반도체 연구소 그 재학생도 지금 면접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도 뭐 서성한 그냥 학부생이거든요. 학점도 그냥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뚫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회사 생활 경력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짧게나마. 그래서 인턴 이력 자체가 좀 차별화되거나 학부 시절 연구실 같은 데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과제를 좀 진행해 봤다든가. 친구 같은 데 좀 실무 관련 일을 해봤던. 특수 경험.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학교가 정말 좋거나 그 중에서 내 학점이 높거나. 학교가 좀 비루하면 내가 좀 올드루키 같은 실무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연구개발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력과 경력 관리를 잘해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홍쌤 말대로 지금 동정 업계에서 뭐 경험이 뭐 1년에서 많게는 저는 3년이신 분들도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그냥 대학교 졸업하는 분들하고 붙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을 좀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걸로 가보겠습니다. 바름천사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제 스펙은 직어국 의류학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어국?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아하, 직어국. 이런 식으로 또 줄임말 쓰는군요. 네. 토익은 880이고요. 이 전공이를 했다 보니까 롯데, 세븐일레븐, 현대백화점, 삼성물산 등 영업관리 직무만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서류 탈락을 겪고 있습니다. 자소서도 부족한 점이 물론 있겠지만 전공 때문인 걸까요? 유통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따볼까도 합니다. 하반기에는 꼭 취업하고 싶은데 무엇을 더 해야
좋을까요라고 발음 천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야, 이거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안 되니까 별의별 상상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그쵸. 거예요. 지금 여러 네. 가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질문이 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전공이 문제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통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격증을 좀 따야 되는지 아니면 세 번째는 또 대체 뭐를 하면 이제 하반기에 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의류학과 전공이 영업관리 지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지 된다? 아닌지 된다? 안 된다. 오, X로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방해가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번에도 된다. 또 기찬쌤. 왜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예. 방해가 일단,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문과 채용은 확률이 되게 떨어져서 좀 스펙트럼을 저는 넓히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네. 의류 전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패션, 그리고 유통, 그 옆에 있는 뷰티, 뭐 자파. 여기까지는 좀 도전이 그냥 부드럽게 흘러갈 텐데요. 나머지 산업이 지원하게 되면 의류 전공했는데 왜 이런 산업에 맞춰요? 또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X를 든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보다는 범주를 좀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유통에 저는 왜 코리아 세븐을 여기 왜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본인 전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 전공을 내가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유통기업을 다시 말해 유통되는 제품들 중에 이런 패션 의류 브랜드하고 관련도가 있는 유통 채널을 뚫어야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뷰티하고 자파 업계까지 범주를 넓히고 그다음 올해 상반기에 지금 밴드 업계 채용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밴드 업계는 또 하반기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X든 이유는 또 이런 산업만 쓸 수밖에 없는 게 약간은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죠. 스펙트럼을 넓혀야 그런 측면에서 예. 쉽진 않겠다 이런 말씀이셨고 민혁재 이분 말하기 점수가 없네요 일단. 말하기 점수를 보유하신다면 또 토스. 어떻게 서류 합격률이 올라갈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토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지방 국립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용을 해보면 지방 국립대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못지 않은 가산점을 줘요. 그래요? 예, 제가 예전에 서류 심사할 때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뭐 연고대 이분들은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가산점이. 그다음 지방 국립대는 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부산대는 8점. 경북대. 뭐, 경북대도 뭐 거의 8점, 7점. 그 개만 좀 좋지 않, 좀 많이 주고 나머지는 좀 그렇지 않. 아니죠.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또 전남 쪽에 제철소가 있어서 순천대라든지 뭐 이런 쪽, 이런 쪽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류가 떨어졌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그 자체 말하기 점수가 없어서거나 두 번째는 홍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력이나 경험들을 제대로 자소서에 충분히 그 기술을 하지를 못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몇 개 정도 제가 불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저 김쌤이 네. 유통관리 자격증이 과연 그 경험을 커버할 수 있나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 유통관리사 자격증 준비하려고 하루에 뭐 3시간 정도씩 공부한다 하면은 그거 하지 마시고 3시간씩 차라리 가고 싶은 유통사에서 예 거기서 직접 일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그죠? 사장님도 만나보고 거기를 대상으로 영업관리자 있죠. 그 사람도 만나봐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진상 고객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구직자들이 또 이제 욕 나올 것 같은 바보 같은 짓인 게 네. 채용 설명회 때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채용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그 직원들 중에 유통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몇 프로 미만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최소한 좀 관련 있는 경력들을 쌓아라라고 분명히 했을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분명 말씀해 주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되더라도 구직자들이 바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방 분들이 저는 항상 좀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주변 친구들이 뭐 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아직도 토익 공부하더라고 방학 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관리사 자격증인데 유통에 관련된 건데 그게 실무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좀 궁금해요. 조금은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유통관리사를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전공을 뛰어넘어서 뭐 SCM 직군으로 간다. 그래서 뭐 유통의 어떤 진짜 이론적인 부분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영업 유통 영업을 쓰고 있는 지금 친구거든요. 근데 유통 영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백화점에서 실적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좋은 브랜드 입점시켜가지고 매출 터지고 그치. 매장 운영 관리하고 이런 데 있어서 유통
가능성의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든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할 시간에 다른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의료업이라고 하면 내 전공을 살려서 밴드업에 도전한다고 하면 이번 여름에 밴드업계 가서 아르바이트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유통 매장에서 고객 응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달 동안 이걸 충분히 같이 할 수도 있거든, 열심히 하면. 근데 만약에 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두 달의 시간이 다 여기에 올인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격하는 구직자들의 공통점이 같이 못합니다. 같이 못해요. 항상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 한다 그러지 이거랑 이거랑 병행해서 할 생각 자체를 그게 그래, 어떻게 그래. 선생님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직 1부께 두 개 남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잠시 마무리 짓고요. 네. 2부에서 이어지니까요. 광고 보시고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1부에 이어서 어벤져스 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유유 백신님을 저희가 못 읽었는데요. 네네. 유유 아나운서 좀 읽어주시죠.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는데요.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사범대는 기업에서 꺼려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또 영업 직무가 목표인데 상반기 성적은 영 신통치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교육 직무는 파이가 너무 작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서른이라서 고민이 많아지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 맞아요. 뭐 몇 점이고 뭐 이런 거 없이 너무 감성적으로 적어주셨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는 우물에도 여자분이신 것 현답을 또 해주시니까 네. 또 우리 조미혁 선생님께서 현답을 좀 해주시죠. 네. 아 너무 안타까운데 이분. 제가 볼 때 저도 지금 여자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아마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공백기 꽤 길어지고 지금 서른이기 때문에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를 따지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범대를 꺼린다 안 꺼린다를 지금 아니 꺼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업 관리하는데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영업 직무 안에 그래서 오히려 더 선호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계셔서 아마도 지금 HR 쪽만 노리시니까 뭐 그 높은 데만 그쵸 진입 장벽이 낮은 높은 거지. 제 생각에는 사범대 분들이 항상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하던 게 이제 그 교육이다 보니까 진로를 어떻게 보면 바꾸는 거라 나 같은 어떤 경력들을 선호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제 주변에도 학생들 중에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또 바꾸신 분들도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효적인 걸 얘기 좀 봐요. 그러니까 좀 뭐 은행에 입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교육을 조금 살려서 뭐 재능 교육이나 교원 그룹 아 교원 그룹 네, 그런 쪽으로 또 입사하시는 분들도 아하. 있고 뭐 극장에 가신 분도 계셨던 것 같고요. 다양하니까요 분야는 네, 겁내지 마시고 CS 빨리 쪽으로도 좀 이렇게 가는 CS도 가겠죠. 근데 빨리 그냥 나오니까 CS는 업무가 힘들어서 또 퇴사하고 그렇구나. 이래서 알겠습니다. 네. 홍쌤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나이도 그렇고 사범대를 기업에서 꺼려 하냐 뭐 꺼려 하겠죠. 뭐 좋아할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내가 아마 그 조쌤 말처럼 교직하다가 지금 방향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인사팀이라면은 또 그쪽으로 준비된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교육이 아니라 교육 공학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법대생인데 노동법으로 뭐 팠던 친구들, 노무사 공부했던 친구들, 교육대학원 나와가지고 또 그쪽으로 석사까지 간 친구들 뭐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요. 인사 쪽은 배제하시고요. 그냥 영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깝다. 영업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이거저거 젤판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제 판단으로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작은 기업들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소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매출액 한 5천억 정도 강소기업? 되는 강소기업? 그런 뭐 제조기업, 유통업이라고 하면 매출액 한 1천억 정도 넘어간다고 하면 이름이 뭐든지 간에 지역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리지 말고 도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줄에 놓여져 있다. 만약에 이 진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이제 전전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내 생각에 이분이 지금 내년이면 서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서른이야. 내 생각에 만으로 지금 서른 안 된 거야? 그렇지 만으로 보통 자 마음만은 서른이 마음만은 내가 지금 그렇구나. 28세인데 내 생각엔 그럼 나도 서른이에요. 네.
아무 사람이에요. 아까 이분도 그렇고 초반에 분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분도 내년이면 뭐 아까 현대차 아, 네. 그분들 다 네. 지금 서른이다. 네, 지금 유백신님 그래요. 두 분께서 이렇게 가리지 말고 다 지원을 경고. 하라고 하셨는데 김태성 감독님께서는 예, 수다듬어 주세요 좀. 예, 비슷한데요. 그 꺼려한다. 뭐 꼭 그렇게 표현하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유심히 봐요. 이런 친구들 왜 아까 그 기차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꺼려한다는 얘기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억을 받는데 여기 경영학도가 있고 여기 사범대가 있고 여기 중문학도가 있다. 그럼 이제 제일 3순위가 당연히 사범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방을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되는데 경영학도라고 하면 뭐 비즈니스가 뭔지는 알겠네. 그치. 중어 전공했다고 하면 뭐 중국어는 어느 정도 하겠네. 근데 이 친구는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영문학도들 그리고 더군다나 교육적으로 분명히 선생님에 대한 뜻이 있었고 그 공부를 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이네. 그럼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인턴이라든가 공모전 안 그러면 비즈니스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뻐 보일 리는 없죠. 그래. 김세리 씨 보고 있다. 이 친구 보고 있다니까. 아 그래요? 한 번씩 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업에서는 채용팀에서는 이 친구가 써먹힐 수 있을까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도 유심히 봐요. 근데 보면 학교 다닐 때 사범대 그러니까 교수님실까지 갔다 오고 이랬던 친구들은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회사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아주 예쁜 그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대안이 있는 친구들, 대안이 있는 친구들은 뭐냐면 사법시험 준비했던 친구들, 회계사 준비했던 친구들, 학점이 아주 높아서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자꾸 오라고 했던 친구들, 이렇게 교생 실습까지 나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 꼭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우려하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이 사범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호하지도 않고 전공이라는 측면에서 선호하지도 않고 나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 우려하는 것은 맞고 면접에서 그것을 면밀히 보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 학생 중에도 사범대 출신이 있었어요. 여대에 사범대 출신이고 나이도 제법 있었고 이 친구가 좀 비슷했어요? 예, 좀 비슷했어요. 근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친구한테도 적용됐던 건데 좀 넓혀라. 예, 아까 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HRD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워낙 안 나오거든요. TO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제 학생 중에 하나는 한독약품에 영업으로 지원을 했어요. 잘 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대요.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성격적인 측면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는 그 만약에 교육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차별화 포인트는 영업 지원 이런 데 가면 또 교육할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나의 차별화 포인트가 여기서 어떻게 쓸 거다라는 것. 이거를 HRD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곳으로 좀 확장해서 그래요.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분 말을 정확히 보면 유유백심님은 어쨌든 좀 알을 깨고 알에서 깨어 나와야 되고 면역력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쉽진 않겠지만 그걸 꼭 해보시면서 기회를 넓혀가는 그런 좀 상황을 만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는 한 분을 또 그래요.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 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장세영이라는 댓글인데요. 장세영 씨. 네네. 자, 전공은 법학이고요. 복전은 경영학을 했고요. 또 춘천 사립대. 아까 이제 민혁님께서 한림대. 네. 한림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림대 사립대요? 아, 사립대. 네네. 네. 자, 그리고 학점은 3.9에 토익은 820이고요. 자격증은 커멀 1급을 갖고 지우시고요. 있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활동으로는 봉사 주 4시간씩 1년을 했고 또 장학재단의 리더십 멘토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경영지원 업무로 틀을 잡고 마케팅 분야로 이력서를 쓸 예정인데 어렵네. 근데 지방대라는 인식이 있어서 서류에서 걸러지거나 또 면접 때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은 직무와 또 학교 이 두 가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직무는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 홍쌤부터 얘기해 주시죠. 지금 저 NBA 플레이오프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 그 보스턴에 그 포인트 가드가 지금 NBA에서 NBA 그 MVP 후보예요. 아제이 토마스인데 키가 175 정도밖에 작죠.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스턴을 이끌고 있고 플레이오프까지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작은 그 선수도 NBA에서 이렇게 주력 선수로 우뚝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 상황에서 대기업 마케팅팀에 들어가기에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마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렵다는 걸 되게 근사하게 얘기하는 이쯤. 키가 195가 아니라 1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NBA에서 자리매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경영을 복전하긴 했지만 경영 원전공했던 친구들도 있고 마케팅은 채용 규모도 굉장히 적고 스펙도 조금 더 많이 보는 편이고, 그다음에 실무 이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구직자들이 이제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그 이전 질문을 했던 친구도 아마 방송 보고 또 그럴 거예요. 나는 영업이 하기 싫은데, 나는 인사 가고 싶은데, 나는 영업이 하기 싫은데, 나는 마케팅이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큰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영업은, 그러니까 제약이라든가 뭐 은행 이쪽은 좀 B2C적인, 다시 말해 최종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영업은 B2B 영업적인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업 관리의 이미지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영업 관리라는 이미지는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영업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마케팅만 두드리면 또 본인은 지옥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업 쪽도 같이 좀 도전해야 현실적으로 승산이 가능하다. 여기는 MBA가 아니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그 영업이라는 걸 하면서 그게 또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되면서. 진짜 내가 훌륭한 마케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처음서부터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자료만 만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영업 몇 년 하다가 그쵸. 그다음에 내가 영업 전략을 짜는 마케터가 돼야 취업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정한 그러니까요. 내가 마케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보나 모리 보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이 제일 현실적이다. 그렇게 바라봐야겠죠. 태성 쌤 뭐 청원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그 한번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그 글을 보니까 나타나는 게 없는데 마케팅에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가 않거든요. 아마 없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에서 왜 날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저는 제 느낌으로는 경영 지원 그리고 마케팅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일단 안 썼으면 좋겠고, 그 특히나 법을 전공한 친구들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 분야하고는 정말 달라요. 학교 가서 강의를 해보면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을 놓고선 강의를 해보면 저 제 법학과 출신 딱 보여요. 그러니까 성향들이 전체적으로 법학과 출신들은 조금 보수적이고 원칙대로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표정도 거기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마케팅들은 마케팅 하려는 친구들이 좀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보다는 유연, 고객 중심. 뭐 던지려고요? 네,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뭔가 성향 자체 공부해서 그것을 직무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연결고리도 약하고요. 성향도 일반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꼭 경영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사 쪽에 노무 쪽에 공부를 좀 해서 그쪽을 지원해 보시던가 아니면 지방 거점, 지금 지방대라고 했죠. 지역 거점의 기업 이런 데를 골라서 그쪽을 타겟해서 지원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자, 법대를 나오신 우리 조민혁 쌤. 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현 쌤 말씀 동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지금 아까 앞분도 직어국이신 분이 말하기 점수가 없었어요. 이분도 역시 없네요. 그냥 안 말하기 점수가 있고. 제 생각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대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이게 언제 그 생각하는 접근 방향입니까? 지금 복수 전공을 갖다 또 경영학을 하고 지금 지원 직무도 마케팅으로 정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본질적인 어떤 전략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맞다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굳이 내가 한림대 학생을 뽑을 이유는 없어요 회사에서 네, 강원대라든지 이런 또 지방국립대가 아닌 이상은 제가 뭐 한림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의 학교나 전공이나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될 만한 게 지금 없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빨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장세형님 일단 더 갖추실 게 필요한 게 있어요. 토스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직군에 대한 그런 차별성을 좀 두고 다른 걸로 또 좀 지원해 보자고 하자는 어떤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 예. 댓글 사연이죠. 네. 투명한 유리창님의 이제 댓글 사연인데요. 사실 이번에 많은 기업 공고가 뜨진 않았지만 이번 대기업 및 공기업 서류 탈락할 때는 아, 내 스펙이 많이 부족하구나 해서 그래서 탈락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반기까지 더 보완해야지라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중견기업 서류 탈락까지 받고 나니까 좀 막막합니다. 대기업들 서류 탈락이 아쉽고 실망.
혼란스러웠던 감정이라면 중견기업 서류 탈락은 내가 이 정도로 형편이 없었는지 자괴감마저 듭니다. 물론 중견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반기까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뭐 보듬어준다기보다는 좀 치유를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자세한 그 스펙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걸 평가하다기보다는 중견기업까지 탈락한 상태에서 자괴감까지 든 상태 상당히 좀 심적으로도 부담이 될 상태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한 게 먼저 우선순위인 건지를 저희가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네. 조쌤부터 한 번씩 해주시죠. 여러분들 지금 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모르겠어요. 하반기를 작년에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하반기는 상반기죠. 아 엄청나요. 정말 굉장히 해외에서 대학교 미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졸업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국내로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면서 경력 쌓으면서 나 진짜 하반기 때 끝낼 거야라는 마음으로 이런 또 경력 갖고 계신 분들까지 경쟁하기 때문에 지금 체감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불합격의 어떤 고통, 공포 이거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하반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질문 주신 분들이 하반기까지 뭐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상반기나 하반기 나누지 마시고 당장 다음 달이라도 늦어도 뭐 6월이라도 어디 빨리 들어가셔서 경력을 쌓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중견기업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토익을 기준으로 지금 그 서열화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합격하시는 거니까 내가 막 엄청 부족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쌤도 말씀해주시죠. 그 투명한 유리창님께서 물론 중견기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본인은 이제 무시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중견기업과 일반적인 중견기업의 레벨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캐논 서류 떨어졌던 재학생은 현대중공업 다니고 있고요. 샘표 인적성에서 떨어졌던 재학생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영업 마케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웬간한 중견이라고 하면 그게 채용 규모는 훨씬 적죠, 대기업보다 당연히. 근데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 다 몰려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리창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여기가 안 됐는데 이제 여기도 안 되니까 나는 진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원래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1억들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 건 하반기는 아까 민혁쌤이 하반기 경쟁 타이트하다 그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하반기 는 지옥이에요. 왜?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해요. 9월 달에 다 끝나. 그러니까 9월 달 이번 상반기처럼 천천히 내가 뭐 자소서 쓰면 되겠지?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8월까지는 모든 준비가 다 셋업이 돼 있어야 돼. 인적성은 물론이거니와 자소서의 기본 뼈대 구조, 면접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지금 뭐 그래도 또 하반기 생각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운 내시고 하반기 시즌에 특히야 3개월이잖아요. 그렇죠? 템포 빠르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사 입장에서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겠어요. 하반기는 세 분 다 보면 하반기에 되면 몰려서 진행하니까 이렇게 몰골이 수업을 더 열고 싶어도 수척해져서. 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만큼 맞아요. 구직자 여러분들이나 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는 상황이어서 또 이 해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되나 발을 동동 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성 쌤도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친구 보면 저 본인의 중견기업 서류 탈락이 형편없는 건지 자괴감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형편없는 건 아니에요. 그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핏한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살아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정보라 씨 예, 국내 기업 다 떨어지고 맞아. 일본에 엑센처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학생 중에 한 명 그 학벌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거든요. 여학생이에요. 이 친구도 국내 기업 다 떨어지고 지금 중국 텐센트에 가 있어요. 텐센트 하면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살아있는 전설 저 70개 기업에서 서류 한 번도 통과 못하고 IBM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70개 떨어지시고 네. 가신 거예요? 70개 어쩜 그렇게 한 번도 안 부를 때. 진짜요? 예. 화가 정말 났었어요. 예. 그런데 IBM 들어가서. 아, 두 분은 어땠어요? 두 분은 살아있는 뭐, 전설이 여기 계셨네요. 대단하셔. 마무리 지시죠. 네. 네네. 예. 예. 다 했습니다.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핏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중견기업까지 다 넣어봤었거든요. 저도. 탈락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친구 아 참 투명한 유리창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참 마음이 좀 아픈 마음 들기도 하고 힘을 주고 싶어서 우리 조민혁 쌤부터 따끔한 말 이제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좀 해야 따뜻한 말로 마무리 네. 좀 지읍시다. 예. 아무리 따뜻한 말을 드리고 싶어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여러분들이 더 힘을 좀. 아니요 제가 어제 참 연락을 학생들에게 많이 받았는데 네네. 좀 힘을 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몇 개 지원했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그냥 남들 다 쓰는 기업. 그리고 나는 정말 선생님 CJ는 그렇게 쉽다는데 인적성이. 선생님 전 진짜 떨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고. 네, 본인이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CJ 입사를 위해서 인적성 준비 많이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는 좀 겸손하게 노력을 하시고요. 지금 네. 저기 자만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이분도 좀 바닥에 가 있으니까 좀 아니지. 얘기해요.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김태정 선생님도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는 체력을 가지고 계셨던 거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금방 포기하고 그러니까 마라톤을 중간에 내가 선두 그룹은 아니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아 그러면은 그럼 저보고 뭐 1년 동안 취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하반기까지 바라보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기본한 유리창님은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래요 보통 이런 마무리.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런 성향이라. 아 독한 사람이네. 저는 좀 해달라니까 좀. 아 너무 긴 목표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 저는 다음 주에 내가 뭐를 할지를 또는 아무리 늦어도 5월 달 안에는 최소한 거네. 한 군데 정도는 내가 면접 한번 봐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는 어디든지 게 어디든지 간에. 그렇죠. 하반기 생각하고 뭐 7월 달, 8월 달 생각하면 너무 지쳐요. 그래서 전 단기적인 목표가 오히려 여러분들 좀 더 단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모레퍼시픽 이제 쓰지 마요. 화장품 쓰지 말고 CJ도 이제 빵집도 가지 마. 뚜레쥬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네. 힘을 내시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타 선생님도 한 말씀 저기 그러니까 전쟁터에 여러분들은 놓인 거예요. 슬픈 이야기지만. 근데 전쟁터에서 많은 그 병사들은 그 두려움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내가 여기서 총 쏘려고 고개 내미는 순간 총 맞아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의외로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너무 멀리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전장에 있는 사령관을 내가 뭐 스나이퍼처럼 저격해야지. 계속 그 뭐 사령관만 바라보는 전 두 부류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도전 자체를 잘 안 해요. 사실 많은 구직자들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만 너무 타겟팅하게 되면 힘들거든요. 지금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적이 있고 나에게 총알이 있다고 하면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많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해야 할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구직활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태선생도 네, 이번 주는 여기에서 형님이신 태선생께서 별다방 아메리카의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도 그래요. 먼저 뽑을까요? 아니, 먼저 조언을 드리고 뽑아드릴게요. 그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하십시오. 예, 우리 방송을 보고 우리 방송에서 방향을 잘 맞춰줄 거거든요. 방향 없이 달리는 것만큼 우매한 게 없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방향 딱 잡고 잘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네. 자, 뽑아주세요. 뽑아주시죠. 저는 투명한 별다방의 주인공은 바로 투명한 유리창. 네. 투명한 유리창님. 네. 이 친구가 다른 친구와 달리 그래도 중견기업도 써보고 뭔가를 확장해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간절함이 보여서 드리는 거니까요. 한 장밖에 한 명만 줘요? 더 줄 수는 없어요? 한 명 더 줄 수 있어요? 한 명 더 드릴 수 있었으면 하나 더 줍시다. 하나 더 뽑아보세요. 아까 저는 그 사범대분 있잖아요. 유유백신님. 그분은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구직활동을 또 모르시는 분이라 정말 힘내시라고. 그래요. 네, 이 영어 교육 올해 내년이면 서른이라는데 올해 서른인 너. 아까 이분도 이렇게 방송을 저희 보고 있었던 거. 민혁 씨 마음속에 유유백신님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투명한 유 선생님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갔던 거야. 그렇죠. 이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투명한 유리창님과 또 유유백신님께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드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심어림 조언을 해주신 위포트 김태성 간사님 그리고 조민혁, 홍기창 간사님 모두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잡점센터 오늘 아주 뭐 꽉 찬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2017 상반기 공채 결산 특집 하반기야 기다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